실제 이마에 주름이 많을수록요, 체내 혈관 노화가 심했고요,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0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요, 이마에 있는 좁은 혈관들은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서 노폐물이 쌓이면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야, 주름만으로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다니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네. 또 혈관 건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엄지손가락을 접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엄지손가락을요? 어떻게요? 한쪽 손바닥을 평평하게 편 다음에 네.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을 가로질러 최대한 접어보시겠어요? 요렇게요? 네네. 네. 저는 유연하지가 않은가 봐요. 손가락이 왜 가다 말죠? 박선영 씨는 거의 지금 좀 약지 정도까지 갔고요. 저 가지를 못하겠어요. 네. 네. 박찬숙 씨도 지금 새끼 밑까지 갔고요. 그러니까. 다른 분들은 여기 새끼 손가락 아래까지 거의 네. 가신 것 같은데. 네. 예. 선생님 되게 유연하신데요? 네. 손가락만 유연합니다. 지가 지금 근데 이거를 왜 하라고 시키신 거죠?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쉬어요. 네, 네. 만약에 아파요, 지금. 접은 엄지손가락이 손바닥 끝부분을 넘어갔다면 네.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징후입니다. 선생님? 선생님? 위험하세요. 선생님. 넘어가진 않았어요. 네, 네. 넘어가진 않았는데요. 네. 실제 이 테스트에서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을 벗어난 사람들은 혈관이 주머니 모양으로 팽창하다가 결국 터져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동맥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. 엄지손가락이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은 관절이나 대동맥이 탄력을 좀 잃고 느슨해져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.